올해 전남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액이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서 소일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흑산도의 양식장에 폐사한 우럭이 둥둥 떠다닙니다. 장흥을 대표하는 키조개도 껍질만 남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모두 고수온 때문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보려 그래.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죽었네요. 고수온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죽어서 할 말이 없네요. 올해 전남에서 고수온 피해를 신고한 어가는 모두 690여 곳. 피해액은 817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수중환경 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가 이어져 380여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기후 환경이 바뀌었지만 종자와 양식 방법 등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라남도는 13년간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양식어업 종합대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했지만 오히려 올해 고수온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재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신안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낳고 있는 고수온.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